안녕하십니까. 빌딩의 신 박준혜입니다.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 설 전에 둔촌주공이 어느 정도 이제 이슈에서 가시권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아마 강남 3구 규제 해제를 관련해서 뭐 언론들 조금씩 내지 않겠나라고 했더니 국토부 장관이 먼저 또 얘기하신 것 같아요. 원희룡 장관이 뭐 어제 뭐 방송사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참 정치인들은 정치인이에요. 사실을 말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모 언론 신문에는 이거보다는 좀 깊이 있는 기사를 가지고 또 언론 내서 기사를 냈던데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뭐 이런 내용으로 또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좀 빨리 시작하는구나, 이게 마음이 많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6월 달에는 다 해제해 줄 거다라는 쪽에다가 일단은 걸었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 말 올 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. 뭐 설 연휴 기간에 뭐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언론도 포함해서. 그리고 실제로도 금리를 한 1% 정도, 대출 금리를 1%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. 1월 20일자로. 일반인들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사실은 공개 채널에 나와서 하는 이 말의 내용들이 일반인들한테 그냥 정보 전달하는 개념이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진 않아요.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돌아다니실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.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뭘 보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진 데는 다 떨어졌습니다. 지금부터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낙폭이 과대하지 않을 정도의 그냥 흐름 정도만 타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닥에서 못 삽니다. 무릎에 사셔서 어깨에서 파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금을 넣어서 5%, 연 5%의 수익률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면 복리로 계산하면 연 10%, 그러면 3년 정도 투자하신다라고 보면 연간 10% 정도니까 한 30% 되겠네요. 그죠? 30%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하셔야죠. 지금부터는 강남 3구, 용산구 이런 규제가 해제됐을 때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을 좀 알아보셔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검토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일반인들의 영역은 아닙니다. 일반인들 그냥 실거주 하시고 실제로 자본이 부족하셔서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 투자를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현금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,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어찌 보면 얼마 전에 그랬죠. 10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. 앞으로는 인구도 줄고 또 지역도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질 위기도 있긴 한데 서울이나 일부 핵심 지역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진 않아요. 현재까지는 뭐 203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뭐 인구 감소가 돼서 뭐 지방이 소멸할 거다 뭐 이런 공포감도 조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강남이 없어지겠습니까?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. 핵심 지역들 선호하는 지역들 위주로 지금부터는 투자를 조금씩 준비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이제 알아보고 다니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